2017년 대한민국 제도권 마당에서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죠. 제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한 20번 가까이 이야기했나 싶은데 이제 워낙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눈앞에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변수가 많이 있었고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예측이 틀릴까봐 겁이 나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변수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에게 대한 약간의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또 모욕, 모독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각자가 자유로운 판단의 권한, 능력을 가진 시민 일반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덜 했죠. 그런데 이젠 대통령 선거가 대체로 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정당이나 집단이나 그러니까 정파나 개인이나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물론 뭐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한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내가 막연하게 기억하는 건 이렇습니다. 한 2008년 9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입니다. 이명박이가 대통령이었던 시절부터 적어도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뚜렷하게 보이는 비극이 이미 예측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차마 말하진 못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2009년 정도에서는 그래도 다음번 선거에서 바람직한 인물이 뭐 이런 정도는 있다라고 할 때 이젠 솔직하게 말하죠. 그때는 손학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 문재인이 등장해서 실제로는 문재인이 표를 더 많이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아마 미국 시민들의 실질 득표에서는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선거법의 특이성으로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물론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뭐 50.2대 49.8일지 모르지만 문재인이가 좀 더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나 일단 한국 정치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걸로 공표가 됐고 국민들이 인정을 했고 4년 대통령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령 6대 4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뭐 IT 기술이나 공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개표 부정으로 당선자가 바뀌는 그런 일은 매우 잊기가 어려울 겁니다. 2016년 10월부터 석 달에 걸친 촛불의 행진으로 해서만 보더라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적어도 개표 부정 또는 개표 부정 개표나 개표 부정으로 당선자가 바뀌는 일은 없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람직한 대통령감, 이 사실상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랬었는데, 2015년이 가고 16년이 되면서부터는 대체로 손학규는 19대 대통령감으로는 지금 자격 미달로 판정이 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17대 대통령의 상대가 됐던 정동영 같은 사람도 그 뒤에 국회의원 진출하는 과정에서 내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4월 보선에 나옴으로 해서 적어도 더 이상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은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판정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야간 최근에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남의 족보를 바꿔버렸네. 몇 달 전에 뭐 그 이야기를 난 했습니다만 반기문은 돌아와서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지만 새누리당의 후보로 일단 가등록, 그걸 예비 후보라고 하죠. 등록을 하더라도 당내 경선에서 견디지 못하고 탈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대충 현실화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기문은 사실상 오늘 날짜로 보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대충 여기 지워질 사람이 꽤 많은데 물론 아주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있죠. 반기문이 오늘 철회했다 그랬죠. 출마 포기. 사실 뭐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일인데 그걸로 해서 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또 매우 웃고 있을 텐데 사실 이 사람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등장하기 매우 어렵겠죠. 그럼 이제 지워졌습니다. 그럼 몇 있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 기꺼이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있었죠. 원희룡이라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나갔습니다. 아니. 원희룡, 제주지사. 그 사람은 이제 스스로 물러났고, 반기문도 스스로 물러났고, 황교안은 곧 스스로 물러나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참, 박원순도 출마 포기를 선언을 했죠. 박원순은 포기한 것 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감인데 적어도 가령 문재인, 이재명, 유승민, 손학규, 정운창 이런 사람보단 난 훨씬 더 훌륭한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감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러나거나 더 이상 나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의 의미는 있지 않나 난 생각합니다. 박원순이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이번 민선 2기 서울시장 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나면 모르죠.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또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죠. 지금 하여튼 이만큼 남아있는데 정운찬도 최근에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뭐 이 사람도 대충은 치워져야 할 사람 같은데요. 아 그리고 과감하게 말하죠.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손학규도 대체로 지금으로 보면
아닐 거라고는 봅니다. 솔직히 말하죠. 난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감은 안희정, 김부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실은 설 익었어요. 이 잠재력, 적어도 포텐셜로 볼 때에 훌륭한 대통령이 될 만하다 싶은 것은 사실 이 두 사람입니다. 그거는 일단 보다 크게 말할 때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들이 뭐 아니 그 올라가도 좋습니다만 제대로 된 대통령이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땐 훌륭한 대통령이 몇이 있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 대통령이 몇 있었죠.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정도까지는 된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역사를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하면요. 대통령직을 수행한 업적으로만 볼 때에는 노태우의 경우도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몫이 있다고 난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업적을 세웠거나 자신들이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적어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라고 난 봅니다. 근데 여기에 적힌 사람들에는 우리에겐 뭐 썩 행복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사람들 말고는 대통령 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누구도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만큼의 실적을 가졌거나 그런 주체적인 주관적인 자질을 가졌거나 품성을 가졌거나 품성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자질을 가졌다라고 입증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죠. 가령 문재인 본인이 지금까지 이룩한 실적이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크게 두 가지 두 번의 아주 작은 거지만 말의 실수라고 하는 건 너무 작은 말이 아닌가 싶은데 과오가 있었습니다. 2014년이 맞죠? 아니네. 2016년입니다.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나 문재인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호남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정치인의 공적인 발언은 약속입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러났어야 합니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보름 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나 문재인은 정권 교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보다 한 두 달 전인가?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이랬어요. 거기다 해설까지 붙였습니다. 끓는 된장에다가 내 손가락 집어넣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은 변명을 하고 또 옆에 사람들은 핀잔을 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우 귀여운 정도의 쇼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장치지는 거 별거 아닙니다. 정계 은퇴하겠다. 이건 큰 약속입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권교체를 내가 이루지 못하면 목숨을 걸겠다. 그 말은 뭐냐? 죽겠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후보로 되어서 여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상대가 되어서 내가 패배하면 난 죽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될 가능성이 꽤 높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난 확신합니다. 아, 난 뭐 손에 장을 치지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만 문재인은 자신의 공적인 발언에 맞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이 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일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차질로 봐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9대 대통령이 되기에 온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세 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 이건 정치적인 정당성입니다. 역사적인 정통성, 문화에서의 정체성인데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포괄적으로 말하면 국민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고 국민의 여론을 철저하게 배반했다는 것이고 작게는 정치 과정에서 협의,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더불어 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아주 편파적으로 해석함으로 해서 제왕적인 권력 행사를 자의적으로 했다 하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19대 대통령은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난 봅니다. 우리는 1948년에 대한민국, 지금 교육부는 그렇게 하고 있죠. 교육, 문화, 교육, 과학? 교육과학? 무슨 분데? 교육과학기술부인가요? 아, 거기에서는 지금 뭐 이 국정교과서 뭐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됐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수립된 것이고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1919년 4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19년, 18년 후내년이면요. 2019년이면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제98년입니다. 그 긴 역사, 물론 그 아주 긴 것도 아니죠. 우리의 역사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2200년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잡으면 사실 한 4000년, 5000년까지 갑니다. 그 긴 역사 동안 우리는 그 각 시대의 인류사에서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거나 적어도 앞서서 독자적으로 나름대로는 밝은 그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온 그런 자국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역사의 정통성을 역대 정부가 계속 훼손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일불종의 역사를 정식화해 왔죠. 사실은 더 짧게 말하자면 사실 대일굴종보다는 대미가 더 중요합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게 이제
그 기본 행사 통과 의례인데 사실상 조선시대에 비하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대외 의존성이 강합니다. 하여간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정통성을 제대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사에서 비슷한 예를 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처절한 강력한 오랜 다수의 독립투쟁을 했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역사에 터해서 그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이 선 겁니다. 그 정통성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슨 독도 문제, 위안부 사건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좀 시비하지만 물론 그 매우 중요한 사건들인데 그보다 더욱 큰 거는 1880년대부터 일본이 조선을 잠식해 들어와서 자주성을 빼앗고 실제로 병탄하고 36년간 직접 지배를 했던 그 굴종의 치욕의 역사 그것의 부당함을 제대로 밝히고 적어도 독립운동의 정통성에 근거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가야 하죠. 거기다가 이 역사의 연면이 이어온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령 유럽처럼 아메리카처럼 개인의 자유, 개인의 욕망의 정당성을 가장 앞세우고 누구나가 똑같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자격을 가진 만큼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념에 입각해서 살아온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란 누구나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 사람만이 아니다.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존재를 유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보다 더 열린, 보다 더 따뜻한 보다 화평한 그런 기본 정신을 삶의 습성으로, 문화로, 이게 문화란 건 삶의 방식입니다. Way of life입니다. 그걸 가져온 아주 뼈아난 문명 족속입니다. 그 문화가 인류사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모범적인 민족인데요. 그 문화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이 혼자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다고는 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적 정당성만은 분명히 확립해야 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새로 세우는 노력을 시작해야 하고 그래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바탕을 마련할 정도 정초 작업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런 능력이나 자세, 자질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워진 가령 뭐 박원순 같은 사람, 또 약간 아쉽지만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손학규 같은 사람도 있지만 지워져야 한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말한 이 맥락에서 볼 때에 문재인 같은 사람은 과연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가? 아쉽지만 난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되면 그 맥락에 따라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여기 다 지워져 버렸네. 중요한 사람이 여기 빠졌습니다. 아, 있네. 가령 유승민 같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붙었다 하면 문재인이 되는 게 난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새누리당인데 그 적폐의 온상인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지금은 바른당이지만
이름이 좀 이상해서 그 바른 정당이라고 말한 게 참 진짜 웃기는 건데, 안 바른 정당인데, 하여튼 이런 쪽의 그 공천을 받은 인물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집권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이제 큰 이 흐름이나 줄기로 봤을 때 사실 난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는 이 사람 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철수? 이건 사실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실제로 정치에서는 자질도 품성도 어떤 식으로 봐도 능력이 사실상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촛불로 해서 많이 솟아 올라왔지만 나는 이재명도 지금까지로 볼 땐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문재인 놓고 봤을 땐 누가 나냐? 여기서는 솔직히 그냥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문재인보다는 이재명이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근데 지금으로 보면 이거 지우지는 않는 게 좋겠네. 문재인이 되면 최소한의 미래를 위한 기초는 적어도 정치적 정당성만은 갖출 정부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유승민의 경우 애매하지만 뭐 비슷하지만 역시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남경필은 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다, 새누리당이다, 바른정당이다, 이 정당 지금 이합집산을 워낙 쉽게 하는 이 무리들이기 때문에 가령 남경필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 바른정당, 꽤 바른, 진짜 고유명사 바른정당이 아니라 바른, 올바른, 나름대로 리지티비트하고 라이트한 올바른 정당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춰갈 거라고 나는 봅니다. 경기지사로서 지금까지 이룬 협치의 실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진보관이다 라는 걸로 해서 무자격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보수가 결코 나쁜 건 아니죠. 보수이더라도 남경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적어도 자신의 노력으로 볼 때, 실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 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치우다 보면 사실 나는 이 두 사람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김부겸은 노무현하고 닮은 데가 많죠. 이 사람은 대구에서 두 번 떨어졌습니다. 노무현하고 매우 닮은 사람인데 재정구를 당선시킨 지역구에서 3선을 한 사람입니다. 3선. 4선하고 5선 되면 뭐 국회 부의장, 의장 거의 반쯤은 보장된 사람인데 그걸 박차고 대구로 갔어요. 노무현이가 종로구에서 정치 1번지 종로구에서 재선될 수 있는 거의 사실은 보장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역시 떨치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비슷한 행태였죠. 거기서 4년, 5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당선됐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업적을 김부겸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대모로 해서 달성을 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국민당의 현재 존립 양태로 볼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은 인구도 적고요. 그리고 그 호남을 주된 텃밭으로 해서 국민당이 지금 바깥 경기도 하나 말고 국회의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좀 편협하게 깎아서 말하자면 국민당은 호남당입니다.
나는 거기서 안정되게 당선되는 것 보다가 민주당에서 결코 당선될 수 없는 대구에 가서 당선했다. 이만큼 큰 업적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가령 그 호남에 연고도 없고 뭐 거기서 실적도 없는 안철수 같은 사람 보다가는 국민통합의 실적을 세우기에는 안철수보다 김부겸이 훨씬 낫죠.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구에서 고생하면서 국회의원 당선되느라고 그랬는지 내가 보기엔 지금 이 머리가 많이 뚫려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한 세 가지 조건 중에 이거 정도는 갖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 관해서는 별로 자질이 없어요. 문재인 노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김부겸보다 못합니다. 안철수? 이것조차도 사실 안 되죠. 이 두 가지를 합칠 때에 이 자질을 스스로 갖춘 사람은 내가 보기엔 안희정, 그리고 여기 잠깐 지워져 버린 박원순, 그리고 김부겸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남경필도 어느 정도 싹수가 있다고는 봅니다. 이재명은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 생활을 통해서 나도 뭐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 복지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급 장애인인데 이재명도 아마 5급 장애인일 겁니다. 5급 아니면 6급일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서러운 개인사를 겪으면서도 그게 함몰되지 아니하고 시민을 제대로 섬기고 수천억의 빚더미의 시재정을 복구해서 흑자를 만들어내고 복지를 세 가지, 네 가지를 계속 쌓아갔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다만 이재명도 역사의 정통성과 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만큼의 비전을, 미래 비전을 스스로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갖추었다. 그건 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 공부를 더 해야 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포퓰리스트. 아직은 그 정도의 급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남은 건 이건 뭐 객관적으로 살아남아있는 사람이고 그 주체적인 자질로, 품성으로, 태세로 갖춘 사람은 난 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이 세 사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마 지금 가능성이 하여튼 꽤 높으니까 대충이 넷 중에 하나 정도가 되면 그래도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런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난 봅니다. 여기 아직 어떤 돌발 사태가 있어갖고 여기서 지워진 황교안 같은 사람이 불쑥 나와서 진짜 박근혜가 되듯이 약간의 뭐 그게 뭡니까 국정원이나 뭐 또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쪽에 공헌, 기여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만약 된다 그러면 다시 대한민국은 비극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야간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볼 때 아 그리고 난 주관적으로 순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은 안희정입니다. 두 번째가 김부겸입니다. 그리고 난 세 번째로 남경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아직은 모자라지만 자격이 없진 않다. 그리고 지워졌지만 아쉬운 박원순도 그 자격은 있다라고 난 봅니다. 그리고 이 다섯을 빼놓고 나면 대통령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노력으로 꼭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충 다 압니다. 여기에 황교안은 내가 본 적이 없고 유승민도 알지 못하고 남경필도 내가 만난 적은 없어요. 나머지는 난 대충 사실은 친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워진 뭐 손학규나
저건 또 참 까먹네. 정운찬이나. 개인적으로 꽤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친숙성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고, 친숙성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고, 사실 나한테는 가장 먼 게 안희정인데, 난 이 사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친했던 거는 손학규와 김부겸인데요. 세 번째 정도가 문재인일 겁니다. 근데 나의 친숙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나보다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나는 현재는 포기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사실 노력을 했는데, 바람직한 사람들이, 난 이 두 사람 말고는 희망을 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시도를 했으나 지금은 난 일단은 접었습니다. 근데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 가능하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는 길이 있다면, 그리로 매진하는 것이, 우리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라고 나는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이제 남은 건 난 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될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뭐 그런 대로 그래도 괜찮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을 제외하고 어떤 누군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난 건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건 넷 중에 뭐 누군가가 되겠지만 되풀이를 내가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안희정, 두 번째 김부겸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마 되긴 현실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난 이 사람 첫 번째, 이 사람 두 번째라고 꼽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은 그렇다 이거예요. 아마 현실적 가능성은 세 번째가 안희정, 네 번째가 김부겸이 될 텐데 지금 여기 아주 희미하지. 진짜 지금 3%도 안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도 난 떠오르려고 봅니다. 딱 두 가지만 다시 되풀이 합니다. 네 사람 중에 하나 되는 것 정도로 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립할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적인 정체성이 바른대로 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틀은 잡아갈 것이다. 거기에서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인데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적 운동을 통해서 거부해야 한다. 막아내야 한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하나 더 보탠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 해서 저 둘보다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난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오늘의 나의 결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